등지면서 클럽을 던진다. 뭔가 좀 안 풀릴 때 이 연습을 하고 공을 칩니다. 이 오른손 두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백지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거리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특히 1년에서 한 3년, 구력이 3년 되신 분들은 이제 스윙의 어떤 메커니즘은 좀 잘 배웠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안 나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로 이 비거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거리를 일단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몸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타격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몸 쓰는 드릴 훈련 한 가지랑 그리고 타격 연습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스윙을 좀 익히고 비거리를 내겠다 하면 이렇게 몸을 많이 써서 치는 이제 유형의 골퍼가 있고요. 뭔가 몸보다는 가고 있는데 빠르게만 치려고 하는 유형의 골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하루 이틀 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롱런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클럽 헤드를 잘 던져서 비거리를, 한마디로 헤드 스피드를 늘려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몸을 잘 써야 됩니다. 자, 몸 쓰는 드릴 훈련 한 가지를 배워볼게요. 자, 클럽을 왼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가슴을 안아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백스윙은 심플하게 내 등이 타겟을 본다. 내 등이 타겟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이 타겟을 등지면서 이 임팩트 지점에 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된다.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막바로 도니까 지금 헤드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게 보이시죠? 하나, 등지면서 점핑하면 이 클럽을 지금 잘 보시면 앞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내에서 와서 공이 맞아지고 있죠. 그때 채를 내려서 보면 왼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팔도 굉장히 잘 펴지고요. 팔로우 스루가 짧았던 느낌이 아니고 이제 길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손으로 미는 게 아니고요, 클럽 헤드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팔로우 스루, 지금 이 지점까지 타격 연습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백스윙 와서 타겟을 등지면서 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클럽 헤드를 뿌린다는 거죠. 자, 팔로우까지 타격. 공을 타격해 보는 겁니다. 등지면서 클럽을 던진다. 자, 왼발의 디딤을 느끼고 도는 게 아니고 점프를 뛴다. 이런 느낌으로 먼저 타격 연습을 좀 강하게 끊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상체가 열려서 맞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 왼쪽이 막혀서 채가 던져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5번 내지 한 10번 정도 반복 훈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에서 몸도 써봤고요, 타격 연습까지, 순간적으로 타격 연습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피니시까지 가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양발 이렇게 모아주시고 클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클럽 헤드 무게도 느껴보시고, 자, 그러면서 백스윙 이제 갈 건데 지금 제 왼발을 보면 백스윙이 올라가는 동시에 타겟 쪽으로 지금 왼발이 가고 있어요.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꼭 디딜려고 안 해도 타겟 쪽으로 가다 보면 디뎌지거든요. 왼발이 타겟 쪽으로 간다. 백스윙과 동시에. 그러면 가다 보면 디뎌집니다. 그러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디뎠으면 이제 점핑을 뛰고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면을 밟아서 땅의 힘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면에 있는 땅의 힘을 끌어다가 클럽 헤드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하나, 디뎌지죠? 억지로 이렇게 디디는 게 아니고요, 쭉 가다 보면 디뎌집니다. 자, 그러면서 점핑. 강하게. 타석에 다시 와서 점핑. 자, 타석에 다시 오고
반복 훈련으로 한 5번 정도 훈련을 하시고 자 이제 공 앞에서 공을 치는데 그러면 공 앞에서 공 칠 때는 이 느낌을 우리가 반동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 오른손 두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그립 잡을 때 오른손을 잠시 보면 여기 중지하고 약지 두 마디 보이죠? 이 두 마디를 이렇게 걸어 잡았을 겁니다 자, 이 두 마디로 이 클럽 헤드를 백스윙 할 때 던지듯이 이 두 마디로 딱 걸어서 던지고 보내줄 거예요 중지와 약지로 이 헤드를 반동을 주듯 백스윙 할 때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던지고 쳐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타격 연습했죠? 타격 연습하면서 임팩트 이 충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휘두르는 것까지 연습을 해서 자, 타격 플러스 부드러운 스윙까지 이제 익혀졌습니다 빈스윙했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공을 쳐보는 거죠 오로지 이제 비거리에만 우리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클럽 헤드 스피드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백스윙 때 오른손에 두 마디로 헤드를 던져주듯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타겟을 등지면서 점프입니다 자 오로지 비거리를 내기 위한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연습하면서 비거리만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정말 비거리만 생각해야 됩니다 방향이라든지 뭐 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잠시 내려두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클럽 헤드 스피드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떻게 던져지고 그리고 타격하는 아까 느낌 있죠 타격하는 느낌이 이렇게 무운되지 않았어요 진짜로 탁탁 쳤고요 스윙은 또 슝슝 바람 소리도 났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혼합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비거리가 나더라도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